자, 로터스 플랜트 하면요, 연꽃이에요, 연꽃. 연꽃은 화이트 워터 라일리라 그랬는데, 이제 그 그냥 흰그꽃 이름이에요. 워터 수련. 수련이래요. 물속에 사는 이건데, 그로 성장합니다. In or dirty, 더럽고 무디, 진흙이 많은 아래쪽에 삽니다. 호수에 또는 연못의 아래쪽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 하면요, 그냥 하지만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이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더럽고 그 진흙이 많은 그 바닥 아래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이파리들은 항상 클린, 깨끗합니다. 됐지? 자, 그럼 봐봐. 이거는 어떤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다. 그죠? 자, 가볼게. That is because 바로 나오네요. 원인 분석으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가 되는 거야. The smallest 가장 작은 파티클, 그 먼지의 입자들이, 가장 작은 입자들이 랜드 온할 때마다, 착륙할 때마다, 랜드 온이 착륙하다죠. 어디 위에 착륙해서, 어디 위에? 그 식물 위에 착륙할 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앉을 때마다, 이것은 immediately, 즉시 즉각적으로 웨이브 합니다. 자, 웨이브는 무슨 뜻이야? 흔들다지? 이것의 이파리를 흔들어요.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뭐 합니다? 다이렉팅 합니다. 자, 다이렉트가 무슨 뜻이야? 여기서는 다이렉트가요, 유도하다라고 쓰였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봤던 기억으로는. 이것을 흔들어서 유도합니다. 누구를 유도했어? 그 먼지 입자들을 어디로 유도했어요? 어떤 특별한 한 지점으로 유도합니다. 스팟으로 유도합니다. 됐죠? 연꽃이 있으면 거기에 그 연꽃 위에, 연꽃의 잎사귀에 먼지가 앉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흔들어서 그게 한 지점으로 모이도록 한대요. 그리고 그 빗방울들이 Falling, 가로 열고요. 떨어지는 잎사귀에 떨어지는 그 빗방울들은 are sent, 보내집니다. To the same place, 똑같은 장소로 보내집니다. To wash만 밑줄 그으세요. 씻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그 먼지를 씻어서 away,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wash away, 씻어 없애버리기 하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로다가 보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지가 앉으면 먼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또 빗방울이 떨어지면 그 빗방울이 또한 곳으로 또 같은 장소로 모인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먼지를 없애버린대요. 자, 프로퍼티가 특성이에요. 특징은. 그 연꽃의 특징은 리드, 이끌었습니다. 그 과학자들로 하여금 to design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 5형식 구조예요. 그 과학자들이 to design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집 페인트를요. 오, 그거를 보고서 이제 페인트를 만드는 거네. 자, 원인 분석됐고, 과정까지 보여줬고, 이제는 그거를 가지고 인간이 뭐를 한 거야? 활용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자연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그 원인 분석에 대한 거 과정을 보여주고, 그 과정을 그대로 인간이 뭐 하고 있어? 활용하고 있지. 이런 문제는 그래서 아마 니네 봤을 때 순서 맞추기 문제로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문장 구조가요, 두세 문장씩 딱딱딱딱 떨어지잖아요. 가자.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작했습니다. 워킹, 일하긴 것을 시작했는데, 온이죠. 워크 동그라미, 온 동그라미. 일하는데, 온은 집중의 의미야.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연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How to, 어떻게 그 발전시킬지를요. 그 식물들을요. 그래서 how, 의문사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면은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해집니다.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근데 이게 how가 있으면은 그냥 뭐뭐 하는 방법, 이 정도로 해석해도 돼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발전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페인트를요. 대포도 가려 열고요. 그 페인트는 어떤 페인트야? wash clean. 깨끗하게 치우는 거야. in the rain. 빗속에서. in much of the same way. 어떤 방법으로? 로터스 리브들이 하는 방법대로. 됐습니까? 자, 이때 두에 밑줄 긋고요. 두 밑에다 적으세요. 워시라고 적으세요. 이거는요, 두는요, 워시 대신에 쓴 대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로 온 건데,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오면은, 저기로 나올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아. 비동사를, 아 쓸래, 두 쓸래, 니네들한테 물어봐요. 결국 뒤에 있는 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앞에 있는 워시 클린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로 쓴 거예요. As a result, 그 결과로서, 이러한 조사의 결과로, 그 저먼 컴퍼니는
독일 회사는 생산했습니다. 지페인트를 생산했습니다. 한 마켓에서, 인 유럽에 있는 시장에서,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시장에서 그 상품은 입은 심지어 캠 위드 함께 뭐 됩니다? 보증되어지는데, 데프트 카드에서 뭘 보증하냐? It would stay. 이것은 stay 밑줄으세요. stay는 머무르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뒤에 증 클린 같은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유지하다라고 해석하라 했지. 이것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보장을 가지고 출시됐습니다. 몇년 동안? 5년을 보장해줘요. 뭐 없이? 디터전트. 디터전트는 뭔 뜻이야? 세제야. 뭐라고요? 세제. 그리고 샌드 블래스팅은 뭐야? 샌드 블래스트 이거는요. 모래바람을 불어서 청소하는 거. 모래바람을 불어서 청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바람을 세게 불어서 그집 같은 거를 청소하는데 지금 이거 세제를 쓰는데 그거 없이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란 얘기지. 했어요? 자, 그래서요. 적을게요. 연꽃의 원리를 이용한 페인트 개발 이렇게 치자. 맨 위에다가 연꽃의 원리를 이용한 페인트 개발. 그래서 쓸 전략은요, 이건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쓸 전략은요, 연꽃의 현상을 보여줬고, 그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인간의 활용, 그리고 생산했다. 됐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나와서, 선생님 볼때 다른 문제로 나오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순서 맞추기 문제 외에는.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문제로 나오면 선생님 요 정도까지 낼수 있을 것 같아. 4번 문장에서요, This property, Rotors read research, paint까지 밑줄. 이러한 특성이, 연꽃의 특성이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새로운 집의 페인트를 개발하도록 했다. 됐지? 이 문장이 그 생략이 돼서 끼워넣기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 위에서는 연꽃의 특징이 나올 테고 그 밑에서부터는 뭐로 나올 거야? 연꽃을 활용한 페인트 개발이 나오겠지? 딱 이어지죠? 그치? 그렇고 이거 답 나오면 이건 되게 쉽게 나오고 딱 이해가 가도록 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깔끔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4번이 삽입 문제로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 문법만 따로 볼게요. 문법만. 문법을 어디로 볼까? 자, 1번 문장에서요. 1번 문장에서 맨 마지막에 클린 밑줄 거. 클린 리 나오면 틀려요. 지금 비동사 있기 때문에, 부정사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 봐야 되고요. 2번 문장이 that is because 밑줄. 이거 무슨 뜻이야? that is because. 왜냐 하면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지? 근데 여기 because 대신에 why를 집어넣으면, 뭐를 집으면? why를 들면 그래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인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because가 나와야 돼요. why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렇지. 자, 그리고요. 자, 2번 문장에서요, 다이렉팅의 밑줄 거, 콤마 동그라미, 다이렉트 동그라미. 이제 다이렉트는 지시하다, 가리키다 보다는 뭐뭐 하도록 유도하다, 이렇게 쓰였죠. 어디 유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으로 쓰였고. 자, 3번 문장에서는요, 아센트 밑줄 거, 보내지는 건 이거, BPP로 나왔죠. 4번 문장에서는요, 리드 동그라미, 투 디자인 동그라미, 리드가 오형식 동사로 쓰인 거고요. 5번 문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두 대동사 이렇게 끝에 두의 밑줄이 걸렸거나 아예 밑줄이 걸려 있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대부분 대동사야. 그러면은 의미를 해석해봤을 때 앞에 있는 동사랑 누가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워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시 대신에 두를 쓴 겁니다. 이두 대신에 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안 된다. 된다. 아를 쓸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건우 필기 깔끔하네. 자, 7번의 문장에서요. 스테이가 뒤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와서 스테이 클린리 나오면 틀려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되 머무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형용사가 나오는 겁니다. 스테이 뒤에는요. 그리고 뭐 디터전트라든지 뭐 이렇게 세제는 많이 나오는 거. 샌드 블래스트는 뭐 선생님도 생소한 단어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자, 됐습니다. 요 정도로 문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37번 갈게요. 37번 갑니다. 38번부터 4조까지 없어요.
잠깐만. 자, 가자. Like 뭐뭐처럼이고요. 자, PGO 밑줄고 PGO. 그럼 생리학적인 이런 표현이야. Physiological 하면 생리학적인. 그러니까 생리학적인 discoveries, 발견들 또는 발견들처럼 이때 like 뭐뭐처럼이니까요. 몇 세기에? 19세기 후반이 되겠죠. 레이트가 있으니까 19세기 후반에 생리학적인 발견들처럼 오늘날의 생물학적인 브레이크스로우. 자, 브레이크스로우도요, 그 발전이란 표현인데 획기적인 발견 정도 보면 돼요. 획기적, 브레이크스로우 하면 획기적인 발견, 어떤 획기적인 생리학, 그 생물학적인 그 발전들도 해즈 엘터도 했습니다. 자, 해즈의 밑줄고요, 엘터의 밑줄고세요. 이거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펀더먼틀하면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엘터가 바꾸다는 표현이야.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끊어주세요. 뭐를 바꿨어? 우리의 이해를 바꿨습니다. 오브, 어떻게 그 인간의 오르가니즘, 기관이 작동하는지를,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will change, 바꿀 겁니다. 의학적인 실습, 관습을 바꿀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throw, 자, throw예요. O의 동그라미 있죠. throw도 아니고 do도 아니고 throw예요. O가 들어가 있지? 밑에다 적으세요. perfectly예요. 이거 완벽하게 이런 표현입니다. 이 단어 많이 보게 될 거야. throw, do, 그래서 perfectly, 완벽해, 근본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의료적인 관습, 관행들을 바꿀 겁니다. 됐지? 이미 바꿔오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할 겁니다? 바꿀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갈게요. 그 단어, breakthrough라는 그 단어,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그 단어는 however, 하지만 seem to, 뭐뭐처럼 보이다가 되겠죠? 뭐뭐처럼 보입니다? imply에 빨리 별표 치세요. imply는 그 뭐냐면은 함축하다라는 표현이야. 무슨 뜻이라고? 함축하다. 여기서 함축하다라고 쓰인 거야? 여기서 암시하다라고 쓰였네요. 이것은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아요. 함축하다, 암시하다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imply야.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요거는요 부사구예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축하고 또는 그, 근데 이게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함축하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라운 unprecedented. 자,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죠. unprecedented는요 많이 나옵니다. 전례 없는 이란 표현이야. 무슨 뜻이라고? 전에는 얘가 없었던 이런 표현이야. 전례 없었던 revelation. 자, revelation 하면요 폭로예요. 폭로. 뭐라고요? reveal에서 나온 단어예요. 폭로. 전례 없었던, 놀랍고 전례 없었던 폭로, 폭로를 암시합니다. in an instant, 순식간에. 그것은 make, 만드는데. 뭐를 만들었어? 대부터 일단 가로 열자. 순식간에 그것은 만드는데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만드는 그 전례 없는 놀라운 폭로들을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학은 doesn't actually act,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과학은 사실은 actually,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폭로했다고, 획기적인 발견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명확하고 놀랍고 전례 없는 발견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다,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Remember, 기억해. scientific, 과학적인 method, 방법을 한번 기억해. 콤마 동그라미, 위치 밑줄. 그리고 이것은 너가 아마도 처음으로 배웠을 거야. About back in elementary school. 아, 네가 처음으로 과학을 방법, 과학적인 방법을 배웠던 그 방법을 너 기억하고 있니? 됐습니까? 의문이지? 너 기억해봐. 기억하니? 여기서 의문으로 쓰인 거야. 너 기억해? 이렇게 한 거야.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이렇게 된 거야. 앞에 do you 정도를 그냥 적어주자. Do you. Do you remember? 너 기억하니? 과학적인 방법을 기억하니? 그 방법은 네가 초등학교 때 맨 처음에 배웠던 과학적인 방법을 기억하니? 이것은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해지 가지고 있는데 길고 어려운 뭐를 가져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저베이션, 관찰의 과정, 그리고 가설의 과정, 실험의 과정, 테스트의 과정, 수정의 과정, 모디파이가 수정이죠. 수정의 과정,
다시 테스트하는 거의 과정, 다시 테스트,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야, 과학이라는 거는 결국 관찰과 가설과 실험과 테스트와 수정과 또 테스트, 또 수정, 테스트, 수정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는 과학이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획기적인 발견을 하나 딱 했다고 해서 그게 그 과학적인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없다라는 얘기지. 과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됐지? 그럼 주제문은 이미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나왔지? 주제문 뭐냐면, 이거 이제 발견,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계속할게요. That's why. 자, that's why. 아, that's how는요. 아까 that's because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this is why. 그래서 this is how가 나오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무슨 뜻이라고? 이러한 방식으로. 오, 과학은 작동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계속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브레이크스로우는요.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이해는 그 관계 누구와 우리의 유전자와 그리고 크로닉 유전병이라고 할까? 만성이라고 할까? 크로닉 디지스 만성 질환이라고 할까요? 만성 질환이라고 하자. 만성 질환. 크로닉 그 만성 질환 유전자들과 만성 질환들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해픈도 일어났습니다. In just that way.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쉬운 방식이야? 순식간에 방식이면 아니면 길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야? 길고 어렵고죠. In just that way 밑에다 적으세요. 길고 어려운 과정 이렇게 적으세요. 길고 어려운 과정으로 일어난 겁니다. 길고 어려운 과정, 동그라미, 콤마 동그라미, ing 집중, 그리고 만들었어요. 그 과학의, 이때 워크는 연구라고 하자. 과학의 연구를 만들었습니다. 뭐뭐로부터? 수십 년 동안부터. 심지어 수세기 전에 만들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란 얘기지. 길고 어려운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얘기죠. 임팩트, 사실. It is still, 이것은 여전히 still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 이야기는 continue 계속하고 있습니다. Unfold, 자, fold가 무슨 뜻이야? fold가 무슨 뜻이야? unfold는? 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계속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이때 as는요 뭐뭐 하는 한 이렇게 써있네요. 뭐뭐 하는 한 프레스 온 하면요 계속하다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 연구라는 것을 계속하는 한 그 이야기도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길고 어려운 과정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길고 어려운 과정이 여전히 뭐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가 계속되는 이야기는 계속될 거란 얘기네. 자, 됐습니까? 야, 위에다가요 이거는 글을 먼저 이해하자. 그 37번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과학에서의 획기적인 발전. 순식간처럼 느껴짐. 하지만 길고 오랜 과정을 거친 내가 니네들 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어법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맨 마지막 문장에 The story continued to unfold. 약간 솔직히 조금 억지긴 한데 맨 마지막 문장에 The story continued to unfold as research presses on 하게 되면은 이 문장이 빈칸 추론 문제로 조금 억지긴 한데요.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냥 문법 좀 조심할 것만 선생님이 한번 밑줄 그어줄게요. 자, 여기에서요. 첫 번째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엘터드 있죠? 해제 엘터드입니다. 해제 엘터드. 해제할 때도 바꿔왔다야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왔어요. 그리고 오르가니즘 하게 되면 얘네들이 유기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장기 또는 생물체 그냥 이 정도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인간 이렇게 봐도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단어죠. 자, throw가 있어. throw 니네들한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퍼펙트의 의미라. 무슨 의미라고? 퍼펙트. 자, 하지만 일단 네모 첫 부분이 있네요. 그 단어 브레이크스라는 단어는 마음속에서 놀랐고. 자, 이 두 번째 줄에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unprecedented는 무슨 뜻이라고? 전례 없는. 그치? 언이 없으면 뭐인 거야? 전례가 있는 이 되겠지. 얘가 있는 이란 표현이고요. 자, 그 우리 가르쳤던 부분 that부터 clear까지 가르쳤는데 make가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온 거예요. clear이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문법 문제에서요. 3번 문장에서는 콤마 밑줄 위치 밑줄 계속적 용법으로 쓰였고요. 밑에다 적으세요. 목적격입니다. 이 위치는 무슨 격이라고? 목적격이야.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 아마도 배웠을 거야. 이렇게 해서요. 지금 런 다음에 목적어가 지금 없는 게 위치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이맘때 1학년 때 니네들 승민이 틀렸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책에는 콤마 찍혀있고 위치로 돼 있어서 그걸 다 애들이 외웠었다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 앞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엔드를 집어넣어 버렸어. 뭘 집었다고? 엔드가 집었으면 위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엔드가 위치거든. 둘 다 똑같은 접속사거든. 알겠습니까? 그런 거 조심해. 자, 4번 문장에서는 뭐 문제 너무 크게 나올 건 없고요. 단어 정도만 하세요. 옵저베이션 관찰, 가설, 실험, 테스트, 모디파이, 수정 요 정도 하고요. That is how 밑줄고요. 방법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렇게 외워두면 편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요.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이해 5번 문장에서요. 획기적인 발견에 대한 이해에서 브레이크스로 언더스탠딩이 주어가 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5부부터요. 디지스까지는요. 수식어가 되는 거고 이 아까 했던 건 동사는 누구냐면 해픈드가 동사가 될 거예요.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38번. 듀스. 몇 시에 일어났어? 집에서 제일 갖고 온 게 젤르죠. 다리 쩔뚝거리면서 20분 뛰어온 애가 있는데. 잠깐만, 뭐라고? 가자. 카쉐어링 볼게요. 자동차 공유는 is now 이제 familiar 자 친숙한 컨셉 생각입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회사들은 are making 만들고 있습니다. 됐죠?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자, 선생님 믿으세요. 선생님 따라해 봐봐. 형광펜 들고요. 따라 봐. make it 형용사. 그다음에 투부 정사. 뭐라고? 투부 정사. 그럼 투부 정사 앞에 있는 for 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 주어. 몇 형식 구조? 5형식 구조. 됐습니까? 다시 따라와. make it. 형용사. 투부 정사. to share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거고 아까 it의 밑줄이 거져 있던 그 it은요. 가짜 목적어 it이 되는 거야. 이게 뭐로 많이 나온다? 서술형 문제로다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 어순을 외우세요. 선생님 따라해. 따라 make it. 형용사. 투부 정사. 퍼플러스 목적격은 어디 앞에? 의미상 주어니까 투부정사 앞에 위치시킨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이때 for their client는요. 밑에 위에다 적으세요. 그들의 고객들이 이렇게 적으세요. 고객들이 이렇게 적어. 의미상 주어는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갑니다. 창조적인 회사들은 make it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객들이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너십을요. 소유권을요. 오너십이 소유권이야. 그리고 접근하도록 해줘요. 자, 접근하도록 이용권을요. To the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서치해줘. 예를 들면 빌라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다이아몬드 넥클레스. 다이아몬드 목걸이. 넥클레스 목걸이. 와씨 이것까지. 미쳤네.
according to Portugal의 saying 속담에 따르면 이제 saying은 속담이에요. You should never have 너는 요트를 절대 가질 순 없어. 하지만 you should have 너는 친구를 가져야 돼. 요트를 가진 친구를 사게 돼. 아, 너는 요트를 가질 순 없고 가져서는 안 되는데 그 요트를 가진 친구를 사게 된다. 속담이 있습니다.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합치는 거예요. 그 요트 공유 서비스를 대입함으로써 이렇게 할까? 대입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은요 can live 살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뭘 살 수 있어요? 드림을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뭐야? 야, 꿈을 꿈 속에서 살다? 뭔 말이지?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 함으로써? 요트를 공유함으로써 언제까지? 몇 명? 7명이 아 다른 7명까지와 함께 7명 최대 7명까지 그 요트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공유함으로써 포르투갈 사람들의 그 꿈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대로 보자.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아 내 요트는 살 수 있어 없어? 너무 비싸니까 살 수 없지만 몇 명을 모으는 거야? 그걸 공유하는 사람 7명을 또 모았고 그거 뭐 지분을 나누거나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쓴다 그 얘기겠네. 2인 동그라미 또 ING 동그라미 이번엔 2인 ING죠. 뭐뭐함에 있어서라는 표현이죠. 그냥 뭐뭐할 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것을 묘사할 때 이러한 서비스를 묘사할 때 최근에 뉴스페이퍼 기사는요 원 경고했습니다. 그 소비자들에게 뭐를 공유했어요? 데디아를 경고했습니다. 공유는 요트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하는데 there is no guarantee 거기에는 보장은 있다 보장은 없다 보장은 없어. 뭐 해줄 보장? You will be able to use it when you want. 네가 원할 때 이것을 사용할 수 항상 사용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소비자에게 말합니다. 그치? 누군가 나한테 먼저 쓸 수도 있는 거죠. This 이러한 apparent 많이 나오죠? 분명하냐? 뭐라고요? 분명한 여기서는 외견상이 나왔는데 보통은 분명한이라고 그냥 외우세요. 하나 더 적어 외견상이에요. 여기서는 외견상이래요. 이러한 분명한 제안은 is precisely 자 정확하게 what help 돕는 것입니다. 그 컨슈머들을 make 만드는데 it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뭐라도록? a treat? 이제 트리트는요 명사로서의 순간 즐거움이요 즐거움이나 간식 대 즐거움으로 볼게요. 이것을 뭐로 만드는 겁니다? 즐거움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을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리미팅 제한하는 것은 저 새끼들이 자 이러한 분명한 제한이 오히려 그 고객들이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 거는 거였어? 아, 내 거 아니야. 동호 있고 동호 있고네. 자, 리미팅 제한은 your access 너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to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from 뭐뭐로부터 샌드위치 동그라미처 아주 from 동그라미처 샌드위치 from 동그라미 to luxury 카까지 A B까지죠. 그러니까 샌드위치와 간단한 것부터 그리고 사치스러운 럭셔리 카까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그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요놈이 주어가 되고 있는 거죠. 헬프스 도와줍니다. 뭐 하는 것을? 리셋시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자 리셋인데요. 여기서는 재설정이라고 적었어요. 리셋인가 재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너의 이거 뭐야? 치어로미터? 치어로미터가 뭐야? 여기서는 치어로미터가요 활기 온도계를 재설정하다 활력을 되찾다는 표현이야.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정도로 볼게요. 발음이냐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네. 즉 다시 말하면 데디즈는요 즉 다시 말하면이야 즉 다시 말하면 knowing 아는 것은 you can have access 네가 접근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는 것은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접근을 못한다면 all the time 항상 못한다면 아마도 도움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걸 도와줄 거야. 이것을 좀 더 when you do 네가 할 때 됐습니까? 이때 appreciate는 이해하다 말고 감사하다라고 하자. 감사하다 네가 감사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웬유도 네가 했을 때. 아, 내가 항상 커피를 마실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커피를 먹을 수 있었어. 그럼 이 커피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겠지. 그런 식으로다가 항상 접근할 수 없고 항상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소유가 생기면 기쁨이 더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놈이. 좀 공감 가는 얘기를 해줘야지. 어? 남이 쓰던 거 쓰고 싶어? 이놈아? 됐지? 자, 이걸 그냥 이 사람의 요지만 보자, 요지는. 요지는 뭐냐면, 항상 이용 가능하거나, 항상 이용 가능하거나, 접근 가능하지 않음. 화살표. 공유 서비스의 한계. 화살표. 그 한계 때문에 공유 서비스를 즐겁게 만듦. 근데 아직 공감을 못하겠어. 나 개인적으로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건 내가 타고 싶을 때 타고, 그치? 필요할 때 급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 38번 이 문제는요, 형광펜으로다가 우리 체크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Make it 형용사 투부정사, 그 앞에 퍼플러스 목적격, 의미상초, 요걸 알아야지 영작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이거 영작 문제로 나오면 애들 되게 많이 틀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문법 문제로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두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 대신에 댐을 쓰면 틀려요. 무조건 가짜 목적어이기 때문에 인만 써야 돼. 뭐 댓을 쓰거나 디스 써도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가짜 목적어니까 이슬 쓰는 거고요. 그럼 봐봐.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 가능한 만들어서 가능하게 만들었어. 이것을 가능하게라고 해석했지. 그럼 형용사를 해석한 거야? 부사를 해석한 거야? 형용사를 해석했어? 부사를 해석했는데 형태는 뭐로 써야 된다? 보호자이기 때문에 형용사 해야 된다. LI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패서블에 LI가 들어가면 틀려요. 됐지? 자, 그 정도 가고요. 또 있어. 아, 이게 입춘구 또 왔네. 그리고 다른 문법이 뭐 주의해야 될 문법이 조금 보이는 게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5번 문장에서의 help 동그라미, make 동그라미. 그러니까는 지금 what이 의 그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쓰였고요. helps가 동사로 보면은 consumer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make가 목적 보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적어놨지? 그래서 요놈이 아니라 얘가 목적어, 메이크가 목적보어, 목적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투 나오면 틀리겠죠. 아, 투 나와도 괜찮죠. 6번에 리미팅이 주어야, 제한하는 것은 주어고요. 헬프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뉴어, 얼세스부터요, 카까지는요, 수식어가 되는 거야. 아, 저기 목적어가 되고 있는 거죠. 리미팅. 너의 접근을 그 제한하는 것은 도와줍니다. 이렇게 했고요. 오히려 6번 문장이 주제문처럼 보이고 있네요. 6번, 7번 문장의 주제문. 지금 이게 아마 그 5번 문장 정도가 끼워넣기 삽입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요, 선생님은 만약에 이거 니네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서 시험 문제 내면, 2번, 3번 묶어주고, 4, 5번 묶어주고, 6, 7번 묶어주고. 2번, 3번은 뭐냐면은 요트의 꿈을 이루는 거야. 너무 비싸서 살 수 없었지만 7명, 8명부터 했고. 그리고 4번, 5번에서는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해준 거고. 그리고 그 공유 서비스에 제한을 달하는 게 6, 7번인데 그 오히려 그 제한과 한계가 즐겁게 만들어준다 해서 ABC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내주기가 굉장히 깔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에서 너가 이것을 좀 더 메이부터 형광펜 밑줄 쫙 그세요. 웬유드 네가 할 때 이것을 더 기쁘게 만들어준다. 제한이 있으니까요. 풍어를 만들어준다.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세요. 39번 가볼게요. 이번 시험 문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냥 앞에 부분이 어렵지 뭐 뒤에 부분은 그냥 평범하네요. 39번. 몇 시야, 그럼요? 아직 45분. 아, 그래? 15분이면 뭐 두 개 끝낼 수 있겠지. In the USA, 미국에서요. Regional style, 그 지역적인 스타일은 of speech, 연설의 지역적인 스타일들은 have always been associated with까지죠. have부터 가로 열고요. with까지 가로 닫아봐라. 요 문장이 이제 동사 부분이 될 거야. 한번 해석해야 돼. 그리고요. has plus pp 해갖고 현재 완료면서 bpp니까는 수동태로 나온 거야. 관련하였다야, 관련되어 왔다야. 관련되어 왔습니다. be associated with 뭐뭐랑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아, 말에 그 지역적인 스타일이 연관되어서인데 그 지역적인 스타일과 연관되었어요. 건물에, 빌딩, 뭐에? 건축의 스타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는 그 말이, 뭐가? 말의 스타일이 뭐랑 연관되어 있다? 건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핵심 소재는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지, 딱 보이잖아요. Midwestern farmhouse. 미드웨스터니까 중서부에 팜하우스니까는 농장 주택 그리고 사우슨 플랜테이션 맨션 플랜테이션이 뭐야? 대농장이고요. 맨션은 저택이야 저택 큰 집 대농장의 큰 집 그리고 카페 코드 커티지 커티지는 오두막이란 표현인데 는 모두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세 개가 나온 거야 중서부 지역이 나오죠? 남부, 그리고 카페 코드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 번째야. 그 오드막은 all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요 놈이 동사가 되는 거야. 주어가 세 개로 연결되어 있죠? 요 세 군데의 그 집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equivalent를 가지고, 크, 나왔다. equivalent 내가 얘기했지. EQ에만 밑줄고. 같다란 표현이고요. VAL이 동그라미 있죠? value, 가치야. 그래서 가치가 같은 애서요. 밑에다 적어. 등가에. 등가에. 가치가 같은 등가에 그들의 여기서는요 명사로 쓰니까 등가물입니다. 뭐에? spoken dialect. 뭐에 등가물이래? 방언이지. dialect가 무슨 뜻이라고? 방언. 사투리를 얘기하는 거 사투리. 사투리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뭐랑 연관되어 있다? 사투리랑 연관되어 있다. 그 말은요 집 때문에 지역적인 스타일이 나타난 이유는 바로 지역의 스타일 때문인 거래요. 아 건물의 스타일 때문이야. 이러한 건물들은 아마도 오래되어 있을 거야. 그리고 진은 할 거야. 자, 진짜일 거야. 순수하다, 뭐, 이렇게 봐도 돼. 오래되고, 진짜고. 데이, 그 집들은 아마도 최근에 리프로덕션이니까는 뭐였어요? 재건축되어진 거. 아, 이렇게 재건축이래. 우리나라에서 리프로덕션은 재복제라고 적었어요. 재복제. 다시 복제, 복제품이라고 적자. 복제, 최근에 복제품이 되어졌습니다. 그 뭐로 복제되냐면 그 등가로 복제됐어요. 그 등가가 누구의 등가냐면 of the assumed, 가정된, rather than native accent. native는요 토착이라는 표현이잖아요. 토착의 억양, accent, 억양이라기보다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assumed가요 꾸며진 이렇게 적으세요. 꾸며진 또는 가장된 그 등가물입니다. 등감을 복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이 조금 어렵네. 일단 갈게요. 이 건물들 자체는 오래된 건물들이고 그리고 진품일 수도 있어. 그리고 또 그 지방의 고유한 방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꾸며진 방언에 등가물인 것인 걸 복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바뀌면서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짜일 수도 있다. 그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것들 봐라. 일단 가볼게. 제임스 컨슬러 이 사람은요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프 베이크드 밥만 구워진 버전들은요 다 구워진 거야 밥만 구워진 거야 어설픈이란 표현이에요. 어설픈 밥만 구워진 어설픈 버전들은 스칼렛 오하라 타라의 어설픈 버전들은 리플리케이티드 복제되어진 겁니다. 이때 리플리케이티드 복제하라죠. 복제되어진 겁니다. 셀 수 없는 인카운 셀 수 없는 서버블 서버블이 뭐야? 시골은 아니고 시내도 아니고 교외라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도시 주변 정도로 보면 돼. 교외에
복제되어졌는데 어디에서? 셀 수 없는 수 없는 그 교회에 서브 디비전. 자, 서브 동그라미죠. 또 역시 서브가 들어갔죠. 디비전은 나누다인데 여기서는 서브 디비전은 구역들이래요. Around the United States. 미국 전역에 그 교회에 도시와 시골의 중간 단계인 그 중간 단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교회라고 할게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에 지역에 복제되어 서 있습니다. 아, 스칼렛 오하라의 타라라는 그 어설픈 변형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스칼렛 타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어떤 그 소설 이름 같은 건데, 그 소설 같은 것들이 뭐 한 거야? 미국 전역에 뭐 한 거야? 복제돼서 많이 나갔다는 얘기야. 한 번 더 가보자. In some cities, 몇몇 도시에서 그리고 마을에서 특별히 거기에서 콤마 동그라미 외우면 쭉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관광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콤마 동그라미 또 ing 있죠. 그리고 부분인 곳에서 이렇게 했다. 부분인 그곳에서 조닝은 주어 표시해주세요. 조는 지역이라는 표현인데 조닝 하면요 지역에 있는 그 코드 규칙들은 아마도 메이크 만들 건데 어설터브는요 종류란 표현이죠. 어떤 종류의 인공적인 어선티 서티가 진정성이래요. 인위적인 진정성을 컴펠서리 하게 됩니다. 강제적인이죠. 강제하게 됩니다. 아, 특히 이렇게 관광산업이 발달한 관광산업이 발달하면 몇몇 도시와 또는 마을에서 그 조닝이라는 규칙이 일종의 인위적인 진정성을 의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사투리만 쓰세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씨, 그런데 어렵네. 나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 지금 제일 통틀어 제일 어려운 질문 같아요. 38번 문제가. 계속 한번 읽어보는 거야 그래도. 하우스, 집들은? In historical, 역사적인 지역의 집들은 예를 들면 누구와 같은 거? 키웨스트라든지 플로리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도시들은 이게 새롭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되어졌든 간에 이 집들은 must be built, 만들어져야 됩니다. 나무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 지역적인 스타일대로. 아, 지역적인 스타일대로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거기에는 오직 몇 가지 permissible. 자, permit가 이제 허가받을 수 있는 허가하는,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페인트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White being preferred. 자, 그건 뭐야? 페인트 색깔이 흰색이 뭐 됩니다? 선호되어지고 있습니다. From the street. 거리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집들은 아마도 look like 뭐뭐처럼 간단한 바다의 캡틴 맨션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데이부터 가로 열고요. 이미테이트까지 가로 열고요. 그들이 따라했던 바다 단순한 선상의 저택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사이드 내부는 콤마토 동그라미죠. 웨어니까요. 계속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내부에서 보면 하지만 그 조닝은 doesn't reach까지 조닝이 도착하는 거 도달하지 못하는 거 지역제가 도달하지 않는 그곳에서는 they 그들은 종종 컨테인 포함합니다. 현대식의 조명과 그리고 state the art 오븐은요 최신식이라는 표현이에요. 최신식의 부엌과 베스룸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잠깐만. 내가 이해한 방향이 맞다면 니네들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면 이해 일단 적을게요. 자, 지역의 사투리처럼 지역의 건축 양식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 지역적 건축 양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밑에다 적으세요. 지역적 건축 양식이라고 한 걸 적었는데 밑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으세요. 아까 영어로 뭐라 그랬지? 꾸며진
방언 이렇게 적으세요. 꾸며진 방언. 그러니까 일부러 따라하는 사투리 마냥 일부러 따라하는 그 등가물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건축 양식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꾸며진 방언처럼 그 지역적 건축 양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게 적었으면 화살표. 아니 아니 이제 존재한다 옆에다가 화살표. 자, 지역제로 인해 지역제 기초로 인해 그 지역제는 뭐야? 뭐라 그랬어? 비슷하게 건물을 쳐야 되지. 페인트 색깔도 규제하고 페인트 그 보통은 흰색이 그 선호되어진다 그랬잖아. 네. 지역제로 인해서 건물의 외관만을 복제. 왜 외관만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내부는 최신식으로 꾸며도 상관 없다라 그런 거죠. 아, 이 지문 어렵다. 이 지문은요 선생님이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떤 시험 문제로 나올지 한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좀 어렵네요. 넘어가 보세요. 마지막 40번. 내일 이거 다 올려놓고 내일부터는 선생님 내일은 니네들이 있었을 때 내일 뭐 요번 주까지는 일단 선생님이 그 저기 내일은 어법 위주로 갈 거예요. 어법. 40번 가보자. 40번이 오히려 쉽죠. 가볼게요. 사이콜로지스트들은요. 자, 심리학자들. 심리학자 이름이 뭐예요? 존 바흐. 이 사람은 디드 했습니다. 실험을 했어요. 당연히 실험했겠죠. 자, 어떤 실험이냐?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인간의 인식을 보여줄 거고요. 행동을 보여주는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can be impressed,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익스터널이니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실험을 했습니다. 됐죠? 자, 보여주는 실험인데 뭐를 보여줬어? 인간의 인식과 행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외부적인? 뭐에 의해서? 영향에 의해서. 그럼 봐봐. 이걸 핵심 소재 나와서 안 나왔어? 주제 나왔지. 그게 뭐야? 바로 뭐야? 인간의 행동과 그리고 인간의 인식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받는다. 히, 그는 말했습니다. A bunch, 한 무리의 건강한 undergraduate니까는 학생들의 한 무리, 건강한 undergraduate면요 졸업하기 이전의 학생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미국에서는 학부생이라 그래. 얘네들이 이제 대학교 시스템 하면은 학과가 있는데 여러 과가 합쳐지면 학부라 그래. 그럼 그 학부생들은요 전공보다는 그 전공,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가기 위해서 기초 과목들을 막 공부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학부생.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 이제는 이제 뭐 할 거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개발하기 위해서 졸업하기 전에 해야겠지. 그래서 걔네들은 언더그레이저에이트를 해요. 그 학부생들을. 그냥 대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되죠, 뭘. 건강한 대학교 학생들의 한 무리에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He was testing. 그는 테스트를 보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언어 능력을 테스트 보고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에게 뭘 보여줬냐면, with 뭐를 보여줬어요? A list of words. 어떤 단어의 리스트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5형식 구조네요. ask의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표시 다 해줄게요. ask them to create, 그들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urrent sentence를요, 일관성 있는 이란 표현이야. current 하면요 일관성 있는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from it, 이것으로부터. 아, 언어 시험 보고 있고요, 니네들한테 단어를 하나 줄게, 그리고 이걸 갖고 한번 문장 만들어 봐.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러한 리스트들 중에서 한 단어가요, down, sad, lonely, the man, wrinkled, bit bitterly, the with, the space 라는 거였었어요. old 이렇게 이런 단어였었어요. 그랬더니 문장을 어떻게 만냐면 bitterly 하게, 씁쓸하게도 그 외로운 늙은 남자는, with 뭐를 가진 남자? 주름진 얼굴을 가진 남자는, 위에 있는 걸 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야. 위에 있는 건 단어를 나열해 준 거고 밑에는 그걸 가지고 뭘 한 거야? 문장을 만든 거지. 네. sit down, 앉았습니다 는 가능한 한 해답이었습니다. 아, 가능한 해답이 뭐야? 가능한 해답이 뭐였어? 한 가지 유일하게 가능한 언어 능력 시험에서 한 가지 유일한 가능한 답이 바로 이거였던 거야. 씁쓸하게도 한 외로운 늙은 남자가, 얼굴에 주름을 가진 남자가 앉았습니다. 이 답이었는데, 하지만 이거죠. No, this was the ringest test에서, 어학시험이 어학시험이 아닌 곳에서, 어학시험이 아닐 때는 그 바흐는 was interesting, 관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걸리는지를 끊어주세요. 그 학생들이 뭐 하는데?
투리브 떠나는데 그 랩시를 떠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워크 다운 홀 걸어 내려가는데 After they were exposed to words 아, 이 단어에 노출되고 나서 연구실을 나와서 복도로 걸어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문장을 만드는 게 시험이었던 거야 아니면 어학시험을 볼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문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학시험은 아니야 라고 해서 했더니 해갖고 근데 사람들이 문장 만들 때 뭐를 생각한 거야 이번에는 사람들이 실험을 끝내고 나가는 시간을 한번 보겠다는 얘기야.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What부터 가려고요. Found까지 잘하셨다. 이 자체가 주어가 되고 있는 거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그가 발견했던 것은 이때 왓슨님 것이라고 할게요. 그가 발견했던 것은 극도로 비범한 것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이었어요. 도우스는 이 학생들은 후부터 가려져 어떤 학생들이냐면 Had exposed to elderly mixed words까지 가려졌자 그 elderly라는 elderly의 mix 합쳐진 그 단어에 노출됐던 그 학생들은 테이크 걸렸어요. 시간이 약 40% 더 오랫동안 걸렸어요. 내려가는데 홀을 내려가는데 누구보다도 those who 후부터 가로 열어 이러한 사람들보다 exposed to random words. random words보다 그러니까 무작위의 단어들보다 오히려 이제 어떤 문제는 늙은이라는 단어가 홀합된 단어에 노출된 학생들이 몇 퍼센트 더 길었다는 얘기야. 40%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근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늙은이라는 단어와 랜덤이라는 단어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늙은이라는 단어를 맞이했던 애들이 좀 늦게 나갔던 거지. 몇몇 학생들은 심지어 워크 걸어갔습니다. 위드 그들의 숄더 어깨를 벤트 구부린 채로 어디 쪽으로? 앞쪽으로 구부린 채로 걸어갔고요. 콤마 동그라미 아니지. 그리고요. 드레이그 끌었어요. 뒤에 드레이그 다음에 뭐를 끌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들의 발을 끌었습니다가 되겠다. 그들이 떠날 때 발을 질질질 끌면서 갔어.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40% 늦게 걸어가는데 어깨도 어떻게 하고 있어? 좀 움츠러들고 다리도 질질 끌고 그럼 힘이 있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죠. As if 마치 그들이 몇 살 된 것처럼? 50살 날 된 것처럼 그들이 실제 나이보다 이거 봐봐봐 또 워에 비추고 이거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나오는데 이게 비동사나 동사가 맨 끝에 나오면 둘을 did 쓸 거니 was 쓸 거니 물어보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이 과거로 가여 있고 앞에서 뭐 있었어? they were라고 나와 있지. 앞에 they were라고 나와 있으니까는 이 문장에 걸려 있는 then이 묶어 주는 거는요. they were actually가 되는 거지. actually were가 되는 거지. did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대동사 시험 문제 많이 익숙해지세요. 금방 쉬운 거니까요. 됐지? 자, 실험 결과 나왔어 안 나왔어? 이미 나왔지. 마지막 8번 문장은 하지 마세요. 마지막 8번 문장은 요약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외부는 어떤 거냐면 늙은이라는 단어였었어. 늙은이라는 단어를 했더니 얘네들이 영향을 받아갖고서는 속도나 아니면 몸집 같은 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안 달라지고 있어? 달라지고 있죠. 이건 조금 쉽네요. 40번 위에다가 적으세요. 단어의 목록을 보고 걸음의 속도가 차이가 남 걸음의 속도가 차이가 나 됐지? 그러니까는 단어의 목록 밑에다 적으세요. 단어의 목록은 어떤 요인일까? 외부적 요인이 되겠죠. 적으세요. 외부적 요인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요거요. 형광펜 들어보시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거 좀 할만하거든요. Can be첫 번째 문장에서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다? 영어했다. 그 외부적인 요인이 뭐였었어? 단어별이었지. 야, 그냥 언어 시험 보는데 야 테스트 할 거야. 언어 시험에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했어? 그냥 시험이니까 단순히 뭐였어? 문장을 만들어봤지. 근데 시험 보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단어를 무작위로 보여줬더니 엘더리에 그 노출된 애들이 어떻게 했어? 기력이 훅 떨어지고 있지. 텐션이 팍 떨어져갖고서는 느리게 걷거나 아니면 어깨를 움츠리거나 아니면 땅을 발을 질질 끌면서 갔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죠?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문법 문제나 그런 건 내일 다시 저 문법 쪽 찍을게요.